줌바 다이어트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외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카페에서 제가 오늘 줌바 다이어트 어제도 못하고 그제도 못하고 해서 여기서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가 화장실에서 우리도 갖고 지금 준비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쪼꼬야, 옆으로 가줄래? 제가 그 저번 타임에 제가 이렇게 왜 이게 또 까먹었어요. 너 진짜 어떡하, 총명탕 먹어야 하나? 하고 20번, 10번 녹화 안 된 줄 알고 또 10번 했잖아요. 3일 동안 여기가 아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온몸 코어부터 시작해서 온몸 근육을 다 쓰는 소근육, 대근육 쓰는 데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빠 잠깐 일어나. 졸라. 엄마, 하게. 제가 이걸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할게요. 대각선으로 해야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요가 매트도 없어서 이 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10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코어와 대근육, 대퇴부, 등라인, 어깨, 목, 승모근 다 예쁘게 만들어주는 쪼꼬야 나와. 그럼 형으로 하겠습니다. 나와. 자, 하나 해서 팔을 갖다가 이렇게 웨이브 타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한 세트예요. 아, 쪼꼬야 저리 막아. 아직 되고 있구나. 몇 분이야? 2분 남았으니까. 잠시. 지금 영상 확인 안 해봤는데 1분 했어요.
그렇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힘을 올려야 돼요. 일곱, 여덟, 야! 뒤로 와! 살려! 어? 불러버리 거의 끝이야. 충분해, 충분해. 이나, 이나. 자, 여러분들도 이거 뭐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얼마 안 되지를 저희가 이 중년들이 하지 않거든요. 이 얼마 안 되지를 아까 했던 거 점프 플랭크 그거 계속 10세트 그리고 크로스 20세트 엉덩이 들기 플랭크 이렇게 4세트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예쁜 하루 되시고 빵긋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